영과 다이어트 효능까지 일석삼조.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 뼈를 튼튼. 위대한 밥상이 공개됩니다. 네, 이런 말이 이런 말 있죠. 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뼈에는 뼈. 예. 왜냐면 그 소발탕. 에이. 그때 저기 아니 소발탕. 저희들이 위대한 밥상 주제로 소발을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뼈가 튼튼하면 칼슘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칼슘. 그러면? 그럼 우유지요. 우유! 제가 어렸을 때 우유깨나 먹고 자랐거든요. 예. 우유. 네. 어, 우유 먹었는데 지금 그 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유만 먹어서 그래요. 네. 어, 네. 자, 오늘 위대한 밥상의 첫 번째 힌트. 자, 첫 번째 병규의 힌트입니다. 네. 아, 이것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골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아, 일본의 요시아케 오메카와 박사가 한 말인데요. 자, 이것의 놀라운 효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에 음식들은 식물성 유사 여성 호르몬인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폐경 이후에 급감하는 신체 내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마크 메시나 박사는요, 이건류를 많이 먹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골절 발생률이 아주 낮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아주 놀라운 화제가 됐었던.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지금 살짝 지나갔는데. 와. 이것은 살찌지 않는 치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뭐 일본의 박사가 이해했고 뉴욕타임즈에서도 공인을 한 그런 식품인데요. 요즘도 뭐 과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뼈에 영양 손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예, 일석이조이고요. 80% 이상이 수분입니다. 네. 그래서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다른 뭐 지방식이나 이런 섭취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칼슘이 많은데 칼슘이 우유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유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아주 그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도 확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점점 정답이 오리무중이죠. 예. 아, 오리예요? 우유는 아니고. 최현 씨는 지금까지도? 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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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콩. 그럼 콩이라고 말씀하시죠. 콩. 저는 콩을 재료로 만든 두부. 두부. 저도 사골. 사골? 네. 조정리 씨 또 사골탕 드시고 싶어서 또 그냥 드시고 싶어. 사골. 정태호 씨는? 저도 콩인 것 같아요. 콩. 장윤정 씨? 저도 두부. 완두부. 두부. 지금 두부하고 콩이 강세예요, 현재까지는. 네. 자, 위대한 박상 두 번째 힌트. 인물 힌! 오. 오. 대단한 인물.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이분이 그 명나라 제조 주원장입니다. 중국 명나라 제조 주원장은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군기를 밥 먹듯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지 스님으로 분해가지고 전국을 유람했거든요. 그때 이것을 처음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맛과 향이 너무 취해가지고 후에 황제가 된 이후에 그 요리사를 불러가지고 이 요리를 아주 즐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황실의 아주 1등 요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명나라 첫 연호를 따서요, 헝앙미, 앙떠우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 오! 박사님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헝앙미. 헝앙미. 또. 그 향이 있대. 맞죠? 맞죠? 향이 있대. 헝앙미. 헝앙미. 왕도. 왕도. 두부구나. 그러니까 두부예요? 왕도. 왜 향이 치고. 도허가 두부입니까? 나 그렇게 생각돼서. 일본 그거 뭐지? 아침에 먹는 거? 그 콩을 갖다가 이렇게 예. 낫또. 낫또. 일본말로 낫또라는 거. 그건 된장. 아 지금 역시 선우영녀 씨는 네. 아 저희들을 청국장. 깜짝 놀라셨는데. 청국장.
향이랑 된장? 된장? 향이 향이 있으니까 그 났던 냄새 향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살찌지 않는 치즈다 그랬는데 아, 치즈는 치즈. 우유를 네.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된장은 그 콩을 치즈야. 너무 좋아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예스 or 노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 혹시 생물인가요? 생물인가요? 살아있는 것이냐? 네. No. No. 다 됐어. 그러면은. 그러면, 떠먹거나 아니면 통째로 마시나요?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 아, 근데 그건 질문이 안 돼. 왜냐면 나는 남들이 떠먹는 거 마시거든. 남들 떠먹는 거 마신다면 이거 질문이 안 되고. 그걸로, 네. 그 음료, 재료로 네. 쓸 수도 있죠. 장윤정 씨, 네. 말리거나 얼려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말리거나 말리나. 얼려서 보관을 할 수 있는가? 응. 마지막 질문인데, 저 합의하신 겁니까? 네. 네. 말리거나. 이거 굉장히 전곡을 찔렀나 보다. 그죠? 한경희 씨 눈이 힘이 팍 들어갔어. 어, 그런 것 같아. 말리거나 얼려서 보관할 수. 예스. 저는 솔직히 된장 같아요. 된장인데. 네. 근데 그게 낫또. 된장. 그런 거 다른 종류지만 된장이라고. 된장. 된장. 왜냐면 중국 사람도 까만 된장 무슨 있잖아 그거 왜. 근데 된장이면은 여기서 지금 냄새가 된장. 풀 와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 냄새가 안 오니까. 부부 같아요. 부부. 아 우리 드디어 장윤정 씨 말문을 엽니다. 두부도 있고 순두부도 있고 순두부 말릴 수도 있고 떠먹을 수도 있고. 자 들어주십시오. 자 밥상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부. 두부. 왜 두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쭉 단계적으로 유추한 거예요. 아. 단계적으로. 네. 우리는 원래 단계적으로 된장 아니면 콩 아니면 두부라고 했는데 장윤정 씨 말 한마디에 두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열려라! 위대한 박상! 사포닌과 레스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각종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성장 발육과 신진 대사를 도와준다. 입맛 없는 우리 가족 건강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 두부! 보통 두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에서 많이 먹어왔는데요. 요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찌지 않는 치즈라 그래서요. 그 서양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두부를 왜 치즈라고 말하느냐면 장윤정 씨!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계속 그냥. 아니 그리고 저 정민 씨 이거는 많이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원래 네. 그 치즈의 원리가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드는 것이 치즈거든요. 근데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원리가 똑같은데요. 단 하나 치즈는 유제품을 응고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두부는 콩 제품을 그 응고시켜서 만들어서 수분 함량도 높고 그래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서양에서 살찌지 않는 치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할 때 얘기 안 했지만 요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요새는 백악관에서도 식탁에 그 메뉴에 오, 아주 오르는 인기 그 메뉴가 바로 두부 요리래요. 뼈를 튼튼하고 두부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두부는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콩을